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던 타조는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한 공장 건물 부지에서 포획됐습니다. 타조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타조를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. 붙잡힌 타조는 생후 4년 된 수컷 타돌이로 탈출한 생태 체험장에 무사히 인계됐습니다. 타돌이는 4년 동안 함께 지내던 암컷 타조 타순이가 지난달 숨을 거두고부터 혼자 지냈습니다. 한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한 타돌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